안녕하세요. 최미경입니다. 자, 오늘 논문을 발표하는 날인데요. 한동안 인터넷상으로 이슈가 됐던 논문입니다. 많은 아로마테라피 전문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공포심을 가진 논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왜 잘못됐는지, 이 논문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하기도 하고 인터넷상으로 글을 올리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에게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논문 제목은요. 라벤더 오일 그리고 티트리 오일과 사춘기 전 여성형 유방 발생의 관계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춘기가 되기 전에 남자아이들 3명에게 연구를 한 건데, 이 3명의 남자아이들의 특징이 여성형 유방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여성형 유방이 생겼는지 연구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논문으로 이제 발표하게 됐습니다. 똑같이 이 아이들은 라벤더와 티트리 오일을 포함한 제품의 부분적 사용이 우연하게 일치를 했다고 합니다. 우연하게 세 남자 아이들이 사용하는 화장품을 봤더니 티트리와 라벤더 오일이 들어있더라 라는 겁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에센셜 오일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에센셜 오일이 바로 라벤더와 티트리 오일입니다. 이 라벤더 에센셜과 티트리 에센셜 오일은 전 세계에서 엄청난 양이 판매되고 있는데, 등급이 높을수록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공향을 가장 많이 생산하겠죠. 많이 사용할수록 더 저렴한 오일을 찾기 위해서 인류는 연구실에서 인공합성적인 화학적인 향을 아마 개발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보통 등급이 높은 에센셜 오일들은요,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일단은 향이 시간이 지날수록 바뀌고요. 또한 다른 제형을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급이 높은 에센셜 오일들일수록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이 식물 천연의 라벤더 에센셜 오일, 티트리 에센셜 오일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보통은 어떤 에탄올에 녹이거나 굉장히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서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연구자들은 티트리 오일과 라벤더 오일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의 사례 보고예요. 이 환자는 4년 5개월 된 남자아이입니다. 2-3주 정도 여성형 유방을 가지고 있었던 남자아이를 연구를 한 거죠. 장기간이 아닙니다. 2-3년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아이는 어떤 화장품을 썼냐면, 환자의 어머니는 라벤더 오일을 함유하고 있는 화합성 힐링 밤이라고 하는 걸 발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티트리는 들어있지 않고 라벤더만 들어있는 화합성 밤을 발라줬다는 거죠. 라벤더 에센셜 오일이 아닌 가능성이 무진장 높죠. 자, 두 번째 환자는요, 10년 1개월 된 남자아이예요. 이제 막 사춘기가 접어드는 그 시점입니다. 근데 5개월간의 여성형 유방 발달을 보였다고 해요. 자, 이 아이는 라벤더 오일과 티트리 오일 성분으로 사용됐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 이 헤어젤과 샴푸 제품을 사용한 겁니다. 이 제품을 중단하고 나서 9개월 뒤에 재관찰했을 때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헤어젤과 샴푸에 에센셜, 우리가 사용하는 아로마 테라피스트들이 어떤 치유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라벤더 에센셜 오일이나 티트리 에센셜이 아닐 가능성이 높겠죠. 환자 세 번째 환자예요. 7년 10개월 된 남자아이예요. 1개월간 이 여성형 유방이 이제 발달됐다고 합니다. 한 달 정도. 자, 이 아이는 라벤더향 비누, 강강이 라벤더향 시중 스킨 로션을 사용했다고 해요. 중단하고 나서 몇 개월 후에 여성형 유방 발달 문제가 해결됐다고 합니다. 이 세 명의 남자아이들의 특징은 사춘기가 되기 이전의 남자아이들이에요. 사춘기가 되면은 여성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가슴이 커지고 볼륨감이 만들어져서 더 여성화되죠. 남자는 사춘기가 되면 남성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수염이 나고 목소리 거스키지고 근육이 발달되는 남자가 되죠. 하지만 사춘기 이전에, 특히 10살 이전에는 딱히 남자가 남자 같지 않고요, 여자가 여자 같지 않는 거예요. 성별은 구별이 되어 있지만 중성으로 보면 되는 거죠. 하지만 요즘 굉장히 큰 이슈들이 뭐냐면 환경 호르몬인 거예요. 환경 호르몬과 또는 동물을 키울 때 성장 호르몬, 여러 가지 호르몬에 의해서 그 육류를 좀 즐겨하고 육류의 양이 많아지는 어린아이들에게 유방이 좀 커지는 그런 사례는 지금 현재 더 많이 확산되고 더 커지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논문이 발표된 내용이지만 지금은 더 많은 아이들이 이런 증상을 겪고 있고요. 요즘은 초등학교 3, 4학년, 10살, 12살에 초경을 하는 여자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진 이유도 환경 호르몬과 동물을 키울 때 주사하는 여러 가지 호르몬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연구를 한 결과, 이제 논의를 한 겁니다. 논의한 결과. 자, 사춘기 남아의 60% 이상에서 나타나는 여성형 유방 발생과는 반대로 사춘기 이전 여성형 유방 발생은 소수에 불과하다. 뭐, 당연히 그렇겠죠. 자, 아직까지 알려진 생리적 원인이 없으므로 병리학적 원인이 고려되어야 한다. 하지만 특정한 원인은 대부분 파악하기 어렵고 90%의 환자는 특발성, 개인적인 특유성으로 분류된다. 자, 이러한 환자들의 상태는 환경화학물의 노출로 인해 내분비계의 교란과 에스트로겐과 앤드로겐 전달 신호의 불균형의 유발이 발생되었을 수도 있다. 이 아이들의 내성 스테로이드의 정상 혈청 수치를 가지고 있었고 외부적 내분비계 교란성으로 알려진 어떠한 물질, 약품, 경구, 피임약, 마리화나 또는 대두 제품에도 노출되지 않았다. 공통적으로 라벤더 오일이나 라벤더 오일과 티트리 오일이 포함된 하나 또는 이상의 일반 의약품, 기초 화장품 제품의 반복적인 국소 부위 사용이 기록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 읽으면 지루하니까 요점 정리만 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을 한번 볼게요. 제품에 사용된 오일의 농도, 기간, 빈도, 양, 개인의 유전적 특징 등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역학 연구가 라벤더 오일과 티트리 오일의 노출과 관련된 여성형 유방 발달의 유행성을 밝히기 위해 진행되기 전까지 우리는 의학 전문 집단이 이러한 오일을 함유한 어떠한 제품에 내분비 교란 가능성을 염두하고 환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에 대한 주의를 줄 것을 제안한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논문이 굉장히 이슈가 됐고요. 소비자들도 라벤더 티트리에 대한 의문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논문은 등급이 높은 라벤더 에센셜 오일과 티트리 에센셜 오일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화장품에 사용했고 인공향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등급이 낮은 에센셜 오일들의 특징은 섞음질을 일단은 많이 합니다. 특히 에탄올에 많이 섞어서 나오기도 하고요. 또는 이 화장품들이 플라스틱 용기일 경우에 에센셜 오일을 넣어서 화장품을 만드는 경우에는 플라스틱에 들어있는 환경 호르몬들이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 호르몬에 대한 것은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환경 호르몬에 의해서 유방암, 난소암, 자궁암, 남자들의 유방암 사례가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과학이 발달됨에 있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반론을 했습니다. 환경 호르몬뿐만 아니라 어떤 호르몬질을 투여하는 많은 동물들로 인해서 노출되는 빈도가 상당히 많아졌고요. 우리 생활 속의 99%는 다 플라스틱 재료들입니다. 이 플라스틱 재료는 어디에서 오냐면요. 바로 석유의 잔여물에서 뽑아내는 겁니다. 또한 인공향들은요. 다 어디서 뽑아내냐면 석유의 잔여물에서 뽑아냅니다. 한 5,000가지 이상의 냄새와 향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 향과 냄새들은요. 석유의 잔여물에서 뽑아올린 거기 때문에 바로 오일 성분입니다. 이 오일 성분들은
우리 인체에 흡수됐을 때 우리 몸에 들어가서 이 환경호르몬은 나오지 않아요. 배출도 되겠죠. 대변이나 소변으로도 배출되겠죠. 하지만 많은 양의 일부가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 오일은요, 오일을 좋아해요. 우리 몸에 오일이 어디 있죠? 지방, 체지방, 그렇죠? 피하지방 층과 내장 지방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특히 지방층에 환경 호르몬이 상당히 많아요. 비만할수록 유방암이 더 많이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환경 호르몬들이 몸 안에서 저장돼서 호르몬, 에스트로겐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 호르몬과 똑같은 역할을 해버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세포에 들어온 변이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고, 어린 여자아이들이 10살, 11살 된 여자아이들이 초경을 시작하게 되고 유방암도 더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남성들의 유방암도 늘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유방이라고 하는 곳은요, 지방이 많이 저장되는 곳이에요. 당연히 환경호르몬이 좋아하는 곳이겠죠. 저는 사춘기 이전의 남자아이들의 여성형 유방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지방이 저장되는 곳에 환경 호르몬으로 작용하고 인공 에스트로겐으로 작용하는 어떤 라벤더, 화학적인 인공향 라벤더, 인공향 티끌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작가들에게, 이 논문을 쓴 작가들에게 반박을 한 글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KTJ 캠퍼 의학 박사라고 하는 분은 첫 번째는 제품의 명칭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논문을 쓸 때는 그 제품이 어떤 경로로 왔는지 어떤 제품인지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논문을 쓸 때는요. 두 번째는 생산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성분에 대한 의문을 보고하고 여쭤보셨는지요? 라고 반박했습니다. 티트리 라벤더라 성분을 넣었다면 이 성분 때문에 여성형 유방이 생겼다면 이 원료를 제공한 회사에 어떤 원료인지, 천연 원료인지 또는 인공 원료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물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논문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반박한 내용은요, 약초, 허브 제품들에 대한 변동성, 섞음질, 오염 등에 대한 보고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플라스틱통은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알려진 프라일레이트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플라스틱 병에 있는 환경호르몬이 녹아내려서 어떤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 반박은요, 이 연구에서 말하고 있는 제품들에서 정확히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라고 질문했고요. 여섯 번째, 두 번째 환자의 에스트로겐이 아닌 테스토스테론의 기준을 검사를 제외하고는 호르몬 검사에서는 어떠한 이상도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초음파 검사나 바늘을 이용한 조직 검사 등이 보고되지 않았으며 차후의 몸무게의 변화에 대해서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성형 유방이 있었으면 살이 빠지면요 없어질 수 있거든요. 살이 많이 쪄서 가슴 쪽에 지방이 붙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외관상 봤을 때는 여성형 유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체중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논문에 대한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저는 아침 저녁으로 라벤더 10방울 정도를 얼굴에 여기 헤어라인 쪽에, 이제 나이가 나이만큼 색소들이 많이 생기고 햇빛을 자외선을 많이 쬐고 나면 빨간해져요. 아침 되면 붉은기가 가라앉으면서 기미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라벤더 원액을 발라요. 그래야 아침에 부종이 다 빠지고 저녁에 돌아갔을 때 하루 종일 자극받은 이 피부가 진정이 되거든요. 저는 그럼 아침 저녁으로 그 많은 라벤더를 사용하고 있는데 가슴이 왜 안 클까요? 티트리를 그렇게 많이 사용해 왔는데 안 커지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티트리 라벤더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아마 테라피 등급이 아니라고 보셔야 합니다. 제가 반박한 내용들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논문은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논문은 그냥 3명의 남자아이들에게 이 아이들이 사용한 화장품에 대해서 추측을 했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가볍게 내놓은 논문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깊이 있게 이 논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신뢰감을 가질 필요는 저는 없다고 가감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티트리 라벤더 많이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좋아요 누르시고 구독하기 눌러주실 거죠? 네, 감사드려요. 공유하기 많이 많이 해주세요. 이 논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으실 겁니다.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하는 분들이 가끔 있었는데 제가 이걸 답변 안 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